지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에 이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여론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답변했던 것도 그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정말 외교상의 의전상 꼭 필요한 게 아니고서는 중단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이제 다자 정상 회의지 않습니까? 배우자 세션이 있긴 한데. 거기에 다른 나라 정상들 배우자도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결례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무회담 적성 깨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해서 안 가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지금 그 여론이 나쁘고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들 비판이 거세지니까 약간은 눈치를 보고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상황이 지나서 좀 달라지면.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 명품백 그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공식 석상에 싹 사라졌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비슷한 시도일 건데, 그래서 이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그냥 오늘만 모면하고 보겠다. 오늘만 산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내에 합리적인 어떤 그 국정정상화의 목소리가 과연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통할 수 있을까 음. 윤 대통령이라는 분한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뭐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고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맨 뭐 충성맨들만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국민의 힘의 이 일종의 이 불행인 거죠 음. 아니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또 순방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어, 여론을, 어, 정강판을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불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식은 안 바뀌었는데 왜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정말 그통렬히 반성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여론이 그렇다 하니 이번에는 안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사 입장에서는 국내 활동만큼 아마 대외 활동 외국에서의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지금 아주 큰 카드 하나를 내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당 일각에서는 이 해외 활동도 어, 상당기간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의 여부는 제가 볼때 여론의 동향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은 다그껍 아, 반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여론 상황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 보니까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굉장히 반성한다. 내지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자기는 어쨌든 구속만 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 그러니까 책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앞으로의 여사의 활동에 가늠자가 되겠죠. 여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연말까지는 국내에서도 활동을 중단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럼 해외부터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근데 국내에서요. 활동이라는 게 마포대교를 자꾸 얘기하는데 음. 국내에서 활동한 것 중에 제일 지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인사와 관련한 일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대외적으로 보입니까? 전화를 해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국정에 도움을 주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에서 활동은 아마 계속 되겠죠. 우리가 못 봐서 <laughs>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이제 좀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게 이제 대변인 향해서 반말로 하나만 해 뭔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게 뭐 너무 유, 미, 무식한 얘기다 뭐 기자가 무식하다고 한 거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 한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무식하다고 거론한 거라든지 또 이제 외국 외신 기자가 사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말기 못 알아듣겠다. 영어로 뭐잘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면전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든지 좀 무례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실제 그그 그 외신 기자 측에서 질문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간데라면서 이제 SNS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던데 그, 그 장면을 보면서 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 외신 기자의 질문보다 대통령의 말이 더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톤앤매너잖습니까? 너무 거칠고, 그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품격 같은 것들이 없다. 이 저는 눈여겨본 게이 앞에 이앞수을안 잠그더라고요. 그게 윤 대통령 버릇이래요. 그런데 어제 같은 날은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본인 스스로도 사과하는 열두 번이나 사과 표현을 하셨다는데 그런 자리인 만큼 좀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게 저는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사 보여주기식이었다고 할지라도, 근데 대통령의 많은 국민 대국민 소통은 보여주기입니다. 근데 어제도 이걸 안장구시고 어, 그리고 또이이 이 자세 책상을 이렇게 짚고서 뭔가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 목소리를 좀 높이는. 그것도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솔직하고 겸허하고 또 이제 국민의 비판과 질타 앞에 겸손한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윤대통령이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태도나 혹은 언어습관이나 논란을 빚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제 자리에서 유독 특히 어제 기자회견이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좀 고쳤을 수 있느냐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요 사소한 습관이나 아니면 평생 가져왔던 그런 어떤 습성조차도 고쳐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거나 혹은 그런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게 공적 책임의식의 결여에서는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검찰 시절에 쓰던 휴대 전화를 그 번호에 애착이 있어서 안 바꾸고 혹은 사람들이 전화번호 바뀐 거를 모르고 통화했다가 연락이 안 되면 서운할까 봐 계속 이용했다. 이게 지극히 사사로운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결국에 어, 개인 개인 휴대 전화 번호를 가지고서 계속 여기저기 연락하고 했구나라는 걸 어제 자백한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도대체 지금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일 사고 비슷한 대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공인이에요. 그런데 그 1호 공인에게 기대하는 공적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통탄스러운 대목이죠.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지 그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말하는 거를 떠나서, 막말도 한다라는 소문이 이게 잘못된 소문이면 대통령실에서 빨리 바로잡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까지도 막말의 수준을 넘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라는 소문이 지금 저작거리에 팽배해 있다. 심지어는 욕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에서 빨리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어제 그 대변인한테 그렇게 반말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해낼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정치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는 말안 하겠지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후배 정치인에게도 그러나 마이크 잡고 있을 때는 반말 안 하거든요. <laughs> 이제 그런 차이겠죠. 사실 뭐그 인사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이 누구 시켜라 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얘기했을까요? 그 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육성으로 우리가 듣는다라는 건또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무식한 얘기 뭐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본인도 정정해서 기자 묻는 음, 기자한테 네. 하는 말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한 계기는 이 원전 비딩을 할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비딩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실제로 24조 원인데 그 나라에 우리의 공공기관 은행이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 차관을 제공한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한마디로 24조 원짜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로 그냥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튼 지금 그 말기 못 알아듣겠다. 또뭐 심지어는 부인한테 미쳤냐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 자체가. 그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아참 인간미 있다, 아 정말 진솔하고 소박스럽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도가 1 0가 되니까 말 하나 하나가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왜 적어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문화 대국이고 이 나라의 그 위상이라는 게 경제로도 안보로도 그런데 왜 저렇게 품격 없는 용어를 쓰지라고 그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라는 걸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네, 지금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일설에 따르면 뻥쩍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기자회견 보다가 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오전에 SNS를 올렸어요. SNS에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화게 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반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일단 그벙쪘다고 했다라는 말이 전원같이 전해지는데 아그벙쪘다라는 표현도 참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사 출신들의 용어인가요? 벙쪘다, 뭐, 이게 젊은 용어인가요? 아무튼, 황당하다, 당혹스럽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 옛날에는 이런 거를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말한다고 생각을 해. 이것도 편견이죠. 그랬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친근하다고 느껴서 그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당혹스럽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정도로 지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어쨌든 뭐김 여사 활동 중단, 인적쇄신,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서 약속했다는데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아니었는데 국회에서 똑같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실천이다라는 말이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 돌려서 말을 하던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특별감찰관의 차원을 넘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으로 와 있는데 여전히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정치적 한계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뭐, 그, 중요한 건 실천인 거는 맞고요. 맞는데, 어, 인적 세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활동 중단도 지금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칼로 묻자르듯이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일단 특별감찰관부터 하자라는 건데 이것이 완전히 특별감찰관 그 제도가 어, 숙성이 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마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줄었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은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사과는 사실 미흡했고, 인적세신은 뒤로 미어놓 거고, 활동 중단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특별감찰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성에 안 찼겠죠. 그래서 아마 강조한 게 앞으로 더 대통령실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당은 이제 당이 할 일을 하겠다.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난 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되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지가 좁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대통령이 매듭을 안 풀면 당내에서 특별검사 이 법이 민주당이 낸 법안이 문제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국멸하느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독소조항 제거해 줄 테니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최악은 뭐냐면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일부 이탈표로 이게 음.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입니다. 그러면 당은 사분오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악을 결국에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건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별검사법이라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또 따라가거나 아니면 일부 이탈표로 통과되면 그때말로 야 그때는 수습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별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조경태 의원이 어제 사실 음. 건숲의 뉴스 사이킹 나와서 음. 독자안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탈표 이거 사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친한계의 일부의 입장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특검 전국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SNS에 입장 낸 거는 그 얘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도 지금 햄리처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요. <laughs> 햄리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표를 얻지 못해요.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는, 아, 물론 이제 각자 배지를 달았으니까 나만 이거 달고 있다가 나중에 재선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의 동물이니까 뭐 그걸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힘 입장에서 적어도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탠스를 차, 어,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 지금 보면은 오늘 갤럽에 민주 36%, 국민의힘 29%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29, 지난번에 32, 32 동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29, 36으로 나누어졌느냐. 결국은 그 명태균과 대통령의 그런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심 선거 받으면 뭔가 그 국민의 힘으로 회심의 어떤 그 반전이 그 깨질 거야 이런 식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음. 것만 기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길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특검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개헌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간다면 그때는 특검 아니라 뭐를 받아도 이게 국민의 힘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대표도 보면 타이밍이 늦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힘에서 조경태 의원은 지금 감을 좀 잡는 거죠. 부산 출신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주당도 해보고 국민의 힘도 해봤으니까 감 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뭔가 국민의 힘이 여기서 어려운 결단을 내 가면서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런 보수 정당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자꾸 주면 국민의 힘도 같이 같이 무너져 내리면은 아무리 국민의힘 텃밭이라 그래도 지금 현직 의원들이 또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건 난망일 수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20%대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이제 핵심 의혹 당사자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어떤 조용해.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용히. 조용히 너도 반 말하지마. 조용히 해.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에,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숨지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관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받고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고 라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않고 폭로한 그공천대가성으로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고 그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업은,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요. 저는 단돈 이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이제 출석하는 현장에 시민단체와 이제 지역 대학생들이 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조용히 하라고 이제 신랑인을 버리는 장면도 좀 연출이 됐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대통령 부부 녹취 제출될 예정 없고 그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것이니까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했던데 요 명태윤 씨 발언과 이 변호인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 항의를 아니 좀 다리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녔잖아요. 그니까 이 지팡이를 굳이 이제 하고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의도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태도예요. 녹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한쪽으로는 여전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위 SOS를 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라는 의심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는 아주 단호해요. 이 변호사가 이렇게 단호한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그동안 해왔던 궤적을 또그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그, 소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계좌 추적 팀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는 계좌 추적을 해봤자 자기는 애초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나를 거쳐 간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재해석이에요 근데 계좌 추적 팀이 와가지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해결이 되고 거기에 걸릴 사람은 오히려 강혜경과 김모씨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제기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사건 초창기에 보였던 태도는 일종의 이제 인정 투쟁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면 그 즉시 즉시 누구든 저격을 했어요. 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또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제, 오늘 출석하기 전에 어제 sns에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께 사과를 드린다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이 일본 김건희 여사 이번 윤 대통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투쟁이 아니고 이제 생존투쟁입니다 이 사람은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바라건대 구속이 안 되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저는 모종의 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음. 높고 여기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면 그때는 이제 공물도 없다. 이런 시그널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본인 자기 구명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 상황이 온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이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짱을 부렸던. 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 입을 열면 은 탄핵되고 뭐 이랬던 그런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 막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대통령의 욕성도 공개가 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언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마치 어, 뭐라도 있는 듯이 대통령실하고 딜을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창원지검의 기존 수사팀에 다른 검찰청에 있는 수사 인력들이 보강이 돼서 검사 11명의 수사 인력을 꾸렸어요. 검사 11명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한 부, 부 정도의 규모예요 특수수사팀이 사실상 구속, 구속, 구석, 구성이 된 거고 이 정도면 실적을 내야 됩니다. 누구라도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구속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뭐, 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출두해서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민주당 인사한테 듣기로는 그 명태균과 대통령 간의 그 육성 그 녹취는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음. 누군가가 어 제공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녹취록이 있다라고만 지금 이제 그 경고성 발언을 하는데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녹취록이 제시되려면은 어제 기자회견 후에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명태균 씨그 호원처럼 민주당 지금 그렇게 정말 그어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라도 이 블랙박스처럼 그, 뭔가, 그, 녹취가, 다른 녹취가 있다라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소위 트리거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대로 정리를 할수 있다는 모종의 어떤 자신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 뭐 음모론 많잖아요. 저도 사실 뭐 내용을 지금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과 지금 입장을 보면은 상당히 숨이 죽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음. 아주 그냥 기가 살아 갖고 뭐한달 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면서 그랬는데 이미 지금 정리 국면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지금 상황이에요. 음. 변호사가 사실 그 기자들한테 한참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육성에 대해서는 미담이다. 경청했어. 경청하는 그것은 정치인의 미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열심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 밝힐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계좌 추적만 하겠죠. 그럼 명태규는 안 나타나겠죠.